네,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은 결국 안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습관화처럼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깊은 어떤 학식점은 아니었어도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의식적으로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평상시에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됐다는 것은 오늘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서요. 대단히 감사하고요.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주 이런 포럼이나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. 모쪼록 5월, 6월 새로이 생동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바쁘신